자, 드디어 2020년 원더키드의 해가 왔습니다. 올 것 같지 않은 그 미래, 20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진짜 마술 같은 한 해죠. 2020. 진짜 저는 옛날에 2020 요때 막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는 운전을 땅바닥에서 하고 있어. 어쨌든 간에 2020년 한 해에도 이 마법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잘 우리 구독자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뭐 연애하시면 연애도 잘하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고 자 결혼을 생활 잘 하시고 일도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마법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게 타로 점을 한 번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이야! 느낌입니다. 자, 여러분의 운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좋을 겁니다. 제 손에 거치면 다 좋고. 혹시 그리고 이 공연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? 빌리브라고 지금 전국투어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이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뭐 미래 뭐 다 읽어냅니다. 그냥 마법처럼.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이거 좋다. 좋아요! 이제 여러분들의 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금전은 알아봤습니다. 안 좋은데? 잠깐만요. 연애운, 결혼생활, 데스가 나오네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잘라야 되나? 이거 편집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. 여러분들의 인생운이 타워 무너지는 게 나옵니다.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는 믿어라 빌리 마법사입니다. 여러분의 운을 제가 우선 좋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믿으시죠? 믿어라 빌리. 이 마법사는 여러분의 운을 다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우선 최악의 세 장의 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Go. 네, 한 장 남았네요. Go. 네, 모두 잘 바뀌었습니다. 자, 여러분 금전은 막 돈 막 미친 듯이 그냥 평생에 막 동반자처럼 여러분 쭉쭉 따라다닐 겁니다. 그리고 막 연애운 막 태양처럼 불타오릅니다. 진짜 막 확확확확확 너무 뜨거워. 아 뜨거워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 뭐 이런 것들 뭐 시험 있으시면 유니버스 정말 완성형이 됩니다. 여러분들의 운들이 다 잘 될 테니까 후후후후 믿으시고 2020년에 여러분의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 우리 도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법의 기운이 가득 차서 2020년에 여러분의 해결 되기를 이 마술사 마법사 최은우가 기원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사실은 큰일 났어요. 마법부에 호출 당했거든요. 그래서 1월 7일부터 제가 영국에 좀 잠깐 마법부에 끌려 들어가 있어요. 끌려 들어가서 약간 혼나고 올 예정인데 제가 우선은 다녀와서 좀 조심스럽게 마법의 기운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마법부랑 잘 조율을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너무 떨려요. 지금 저도 호출 간만에 당해갖고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옛날에도 되게 제가 고등학교 때 빗자루 잠깐 놀다